아마 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지난주 중에 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밤을 보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그 세계적인 축구 리그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큰 화제가 됐는지 제 주변에서도 아, 이 기록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아시아 선수 중에서도 이건 처음 있는 일이다. 막 흥분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마다 아니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수 있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오르고 했는데요. 아, 저는 이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됐나? 그 생각해 보면 뭐 한두 가지 이유를 금방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또 책도 썼습니다. 그 에세이집을 냈는데요.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그 이런 그이 선수가 낸 책에 보면은요. 아, 이게 세계적인 선수는 그저 우연이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막 땀과 그 헌신, 눈물, 모든 걸다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개월 내내 저녁 10시 전에 잠자기, 10개월 내내 정크푸드 먹지 않기, 10개월 내내 자유시간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 10개월 내내 스트레스를 빨리 털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시즌 중 나는 이렇게 산다. 이게 여러분 그 피가 끓는 그 20대 청년의 때에 막 모든 거다 포기하고 막 축구 하나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런 결의가 생기는 그런 내용의 글들 아닙니까? 또그 책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내가 힘든 티를 낼 때마다 아버지는 성공은 선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인생을 투자해야 10년, 20년 후에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된 배경에는 아버지 잘 만난 거, 이게 뭐큰 몫을 했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시켰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가 귀한 게요, 이 기초 훈련의 중요성, 이 기초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쓴 책도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제목부터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손흥민 선수 매일 1000개씩 슈팅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500개는 오른발로, 500개는 왼발로.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의 굉장히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회가 오면은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슛을 날릴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강점이겠냐. 이게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된 기초 훈련에서 자리 잡게 됐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겹도록 반복했던 기본기 연습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8살 때 축구를 시작해 첫 시합을 뛰기까지 8년이 걸렸고, 매일 몇 시간씩 볼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훈련을 거듭해오던 어느 날, 날아드는 공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 아버지를 보고 놀랐던 게요, 애를 8살 때 축구를 시켰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시합에 보내지 않았던, 기본이 다져지기 전에 자꾸 이 승부에 노출이 되면 기본기가 흐트러진다는 그런 어떤 신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본을 강조했던 게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데요. 이건 히딩크 감독도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2002년 월드컵 4강 그 신화를 만들었던 주역이 히딩크 감독인데요. 이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하자마자 계속 강조했던 게 한국 축구팀은 기초 체력이 약하다.
한국 축구는 근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축구 기술은 안 가르치고 막 계속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체력 훈련만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히딩크 감독이 부임하고 그 국가 간의 친선 경기를 하면은 막 계속 지는 겁니다. 막 5대 0으로 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 우직하게 그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월드컵 4강 신화, 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대기록을 남기게 한 감독이 히딩크 감독인데요. 저는 이런 글들을 또 이런 책들을 보면서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기초가 약하다,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런 비난을 우리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이 기초훈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축구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 매일 1000개씩 슈팅 연습을 해야 한다면, 그리고 히딩크 감독이 이 축구의 기본을 다지게 만들기 위하여 선수들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강하게 그렇게 기초훈련을 시켰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기초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그냥 허위되면 멀쩡하고 막 사람만 많이 모이는데 기초가 안 돼 있어가지고 부실하다면 뭘 든든하게 해야 이제 이 기초가 강한 교회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제가 이런 점에서 오늘 참 중요한 선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기초훈련부터 새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6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영적 기초 다지기 훈련 6주, 이제 이 6주 동안에 한 항목 한 항목씩을 가지고 매주 이제 기초 훈련을 다시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는 1만 순도파송 운동 이후에 분당 우리 교회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후반부터 우리 전체 교역자들에게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했으니까요, 내년 이후가 되면은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그 6.25 폭격 맞은 서울시와 같을 것이다. 이제 1만 순도 파송 운동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저희는 한 10여 년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매년 한 천여 명씩 등록하는 성도님들은 다 초신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짝 믿은 가정이라고 이 남편이나 아내 중에서 한 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한 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섬겨야 되는 성도는 많은데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제가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일만수도 파송 운동을 놓고 결과를 놓고 보니까 교회를 섬기던 평신도 지도자들인 순장님들 70% 80%가 다 파송받아다 나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80%가 다 파송받아 나가셔서 이제 주일학교는 누가 지키느냐고요. 대학부 청년부 그 젊은 리더들도 한 80%가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도자들이 없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원래 안으로는 다락방을 할 수가 없다, 절대 못한다, 순장들이 없는데 무슨 다락방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그 3월 그 우리 그 일만수도 파송 운동 파송 예배 이후로 참 눈물겨워요. 너무나 지금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80%가 나가신 상태라 그랬더니요, 제일 연세 많은 분이 83세 할아버지가 교사를 자원했다는 말씀을 지난주 드렸잖아요. 그 어른이요, 그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순서지를 나누어주고 안내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너무 아름다워진 것 같아요. 그 제가 작년에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후에 분당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 이게 6.25 폭격 맞은 서울처럼 그렇게 이제 혼란스러울 텐데 내년부터 목회를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저에게 전화위복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시카고 대화재 사건을 떠올리게 해준 겁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아요. 1871년도에 시카고에 엄청난 화재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뭐 그 당시에 뭐 대부분의 건물이 다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이 불길이 막 얼마나 멀리 퍼져 나갔는가 하니까 시카고에 9km제곱미터에 달하는 지역이 다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재 사건으로 집이 불에 탄 사람만 1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재앙 같은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화위복이 뭐냐? 시카고는요, 그 도심에 그 완전히 불로 그냥 싹 쓸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카고는 지금도요, 미국 내에서도 이 도시 건축으로 유명한 지역이 된 겁니다. 대화재 사건 이후로 그 시카고 도심 지역이 완전히 파괴됐는데 그 파괴된 그 도시에다가 그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에 의해 가지고 건물이 새로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시카고의 그 다운타운에 가면은 막 사람들이 탄성을 질러요. 그 건축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화롭게 잘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제게 그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분당 우리 교회가 너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게 얼마나 많았느냐고. 막 너무 급성장하는 바람에 놓치고 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2기 사역을 선언하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대화재 이후에 시카고처럼. 그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전 교회적으로 이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6주 동안에 신앙 성장을 위한 영적인 기초 다지기 한 항목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목사 타이틀도 내려놓고 장로 권사 별로 중요하지 않다. 걸핏하면은 뭐 우리 집은 5대째 예수 믿는다 이런 소리 그만하고 모두가 다 처음 예수 믿는 것처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자. 이게 기초 다지기 6주예요. 오늘이 그 첫 주인데요. 기초 다지기 첫 주, 우리가 다져야 될 기초 첫 번째가 뭐냐? 말씀 읽기와 묵상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읽기의 중요함을, 말씀 묵상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자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비장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 29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저도 한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예전부터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은퇴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참 걱정이 많아질 것 같아요. 참 많은 수고를 하여 우리 순장님들이 또 교역자들이 참 교회를 잘 일구어 왔는데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쪼개지고 이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딱 그 마음이에요. 이제 이 귀한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가 나타나고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는 것처럼 교회를 혼란하게 할 텐데 그럼 어떡하나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바울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32절에서 너무나 놀라운 대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가 사는 길이 있는데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부탁을 누구에게 하는가 하니까 32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아니 교회를 주님께 부탁한다는 건 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에게 이 교회를 부탁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부탁을 말씀에게 하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능히 든든히 세우사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한국교회가 맨날 기초가 부족하다고 욕을 먹어야 되는지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기초가 약하냐고요?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은 말씀에 교회를 부탁하지 않아요. 한국교회를 보면은 기초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 담임 목사를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막 여러분이 막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할 것 같아. 우리 목사가 이번 주 게을르지 않고 말씀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가 오늘도 설교 준비를 잘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오늘 목사가 그냥 설교 부실히 대충 하면 한 주 내내 굶어야 되니까. 왜 기초가 약한지 아시겠죠? 바울은요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막 끝내주는 목사 한 사람 내가 어디 섭외했다, 이제 후임이 와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주님께 부탁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흥흥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뭐 5대째 예수 믿는다, 뭐 4대째 예수 믿는다, 난 모태신앙이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내 인생을 견인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점이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세 번역으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렇게 16절에서 기능을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 17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저는요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선량한 사람이에요. 막 선한 사람, 여러분 선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기초 다지기 여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말씀 읽기와 묵상으로 잡았는지 아시겠죠?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이 축구 선수라면 슈팅, 이 슛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천 개씩 매일 시켰다면 정말 저는 제가 목회하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초 중의 기초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손에 들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유명하지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의 배경은 잘 모르세요. 이 말씀이 어느 배경으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강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어떤 내용으로 고통이 찾아오느냐? 2절부터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말씀의 구조를 보세요. 맨 먼저 나오는 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생기는 고통을 쭉 열거하고 이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여기 나오는 말세에 겪게 되는 고통의 내용들을 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이 왜곡된 가치관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왜곡된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온 시대와 세상이 혼란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게 딱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 아닙니까?
최근에도 그 30대 초반의 젊은 아내가 그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물에 빠뜨려 죽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되는 웃지 못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다 가치관의 문제예요. 이 여성이 진짜 그 남편을 그렇게 살해했다면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뭐 가정이 뭐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한 거지. 그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 돈 갖고 뭐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목돈이 필요한 거지. 거금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남편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뭐 이런 사례는 뭐 그냥 뭐 잊혀질만 하면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치관의 문제예요. 게다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까 6절을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오늘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구나. 오늘 우리 시대를 보세요. 그들 가운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모든 집집마다 지금 그 인터넷 선을 통해 가지고 가만히 들어와서 부모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의 가치관을 혼란하게 만들고 정신을 그냥 사로잡아 버리고, 그런 시대를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가치관도 너무나 비성경적으로 악한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점 이제 이거를 법으로 이제 만들겠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저는 사실 너무 그것이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자꾸 두려운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 누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고요. 기독교인들은 나서서 우리가 이거를 찬성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 앞서 그 선진국이라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든 내용들을 보니까 그 안에서 너무나 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왜곡된 가치관이 그 안에 끼어져 들어와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혼란스럽더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세미나를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알고 반대하자, 알고 찬성하자,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일어나고 있는 양상들을 보면은 좋은 의도로 시작했겠지만 출발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여러분 그 미국에서 있었던 그 코미디 같은 이야기 여러분 다 들으셨나요? 어떤 남자가 우리나라로 치면 여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난리가 났죠? 벌거벗고 여탕에 들어가 난리가 나가지고 막 항의하니까 그 직원이 알듯 모를듯 답을 하네요. 그 남자 몸을 가진 그 사람을 여탕에 들려다 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그 고객이 스스로 여성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여탕을 이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뭔 소리 잘 모르겠어요. 이 캘리포니아 주법이 뭐, 제가 내일 새벽에 여탕에, 기분나쁘게, 내가 왜야? 나 말고, 어떤 거 정신 나간 어떤 남자가 내일 새벽에 여탕에 들어가가지고, 아, 나 몸은 남자인데, 내 정체성은 여자입니다. 그러면 들려 보내주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왜 그런 눈으로 저를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뭐 코미디 프로에 나온 게 아니고 외설스러운 영화에 나온 게 아니고요. 지금 미국에서 작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혹여라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만들었다가 우리도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는 그 얘기거든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게 유명한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라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다음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지혜가 있대. 지혜. 너무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혼미하게 만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이 시대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여기에 비해서 온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우선 성경을 너무 몰라요. 중고등학교 내내 영어 수학만 손에 잡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신약의 인물인지 구약의 인물인지 창세기 다음에 요한 계시록이다 그래도 반박할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뭐 계시록인지 뭔지 뭐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6주 동안 진행될 영적 기초 다지기 훈련의 첫 번째로 말씀 읽기와 묵상에 도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현장에 예배 오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 이거 다 이제 한 권씩 받으신 걸로 알고요. 또 가정에서 지금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모든 걸 똑같이 프린트할 수 있도록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프린트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중간에 그 스테이플러로 이렇게 책을 만드세요. 그리고는 내일부터 뭘 훈련하느냐? 아침에 일어나면은 회사로 출근하기 전에 아이들 학교 보내기 전에 그래서 이 제목이요 하루 한 구절 묵상 핸드북이에요. 뭘 강조했습니까? 길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열어보면은요 사실 한 구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름을 한 구절 묵상이라 썼느냐? 그 다음 내용은 제가 안에 있는 책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일 말씀 한 구절이라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하루 한 구절 묵상 핸드북이에요. 이거 만든 교역자들의 참 눈물나는 호소입니다. 한 구절이라도 하루 말씀을 읽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제 일어나셔서 출근하기 전에 이제 이거를 딱 펴시면 이제 내일 월요일 주제가 이렇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하고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이 나오면 15분만 시간을 쓰세요. 오늘 주제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데 내 이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지? 이걸 좀 생각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저는 등산을 하고 또 한 두 시간씩 걷고 할 때 그냥 걷는 법이 없습니다. 꼭 말씀을 묵상하고 머리에 넣고 가요. 아, 그냥 맹탕으로 걷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머리에 묵상하고 한 두 시간 걸으면서 묵상한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걸으면요. 두 시간이, 삽시간이 지나가요, 삽시간에. 묵상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좀 머리에 담고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또 묵상 노트라는 것도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 프린트해서 한쪽에는 말씀 묵상 핸드북을 펴놓고 한쪽에서는 묵상 노트를 가지고 좀 기록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필사하자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 또 초신자분이 아니 뭐 곧 읽기만 하면 된다더니 뭐 자꾸 많아져 안 해 이런 분이 계실까 봐 저 잘못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시면 돼요. 15분도 많으시면 5분만 쓰시면 돼요. 훈련하자는 훈련, 우리 생활을 훈련하자는 겁니다. 모든 훈련에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말씀 읽기 묵상과 관련한 두 가지 목표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말씀 묵상이 인생의 즐거움임을 좀 깨닫자는 거예요. 이 맛을 좀 보자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이 책을 먹어라, 거기 나오는 내용 하나를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그 책의 저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개를 키웠나 봐요. 뭐 미국은 이제 나라가 또 땅이 또 넓다가 보니까 개들도 우리처럼 소형 개는 거의 없고요. 다 큰 개를 키워요. 그리고 이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당시에 살던 때가 그 산림이 우거진 산 기슭이라 그러는데, 뭐 미국이나 캐나다는 뭐 자연은 뭐 너무너무 부럽잖아요. 이 목사님이 이제 아침에 이제 키우는 개를 끌고 이제 산책을 가다가 보면은 종종 만난대요. 코요테에게 코요테가 물어 죽인 그 사슴의 사체를 발견할 때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날은 이제 이 산책시키는 개가 개탄 날이에요. 개가 개탄 날이 아니고, 이 발음이 제가 좀 그렇습니다. 개가 개탄 날이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이제 그 사슴의 그 사체를 끌고 막 자기 막 덩치가 큰 그 사슴, 죽은 사슴을 끌고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는요, 막 이 행복은 이루 말로 다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개를 이제 그 개가 물고 온 사슴의 그 뼈를 이렇게 발라가지고는 꼭 이제 거기서 안 해. 우리 집 강아지도 보니까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으면 주인 앞에서 안 먹어요. 저 구석진데 가서 뺏어 먹을까봐. 그래서 이제 이 뼈다귀를 물고 저 구석진데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뼈다귀를 이제 물어 뜯기 시작하는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보니까 이 뼈다귀를 갖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개가 막 끄렁끄렁 소리를 낸대요. 막 이러면서 그 뼈다귀를 이제 물어 뜯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장면의 단어가 나오더래요. 그게 이사야 31장 4절입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게 주인 입장에서 보니까 그 개가 먹이 놓고 뼈다귀 놓고 으르렁거리는 단어가 나왔는데, 놀라운 게 뭐냐, 여기 나오는 으르렁거리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하가라는 이 단어가 시편 1편 2절에도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게 으르렁거리다라는 그 하가라는 단어예요. 또 시편 63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강아지도요, 한 번씩 이제 그 갈비 이걸 이제 삶아가지고 강아지한테 던져주면은 그날은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이 뼈를 좋아하는지 저 구석진데 가가지고 뭐 좀 과장하면요 한나절 동안 안 나와요. 계속 이 뼈도 물고 뜯고 그러면서 막 행복해하면은 우리 부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강아지가 지금 묵상하고 있네. 그게 하가예요. 으르렁거리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섯 가지 기본 훈련 중에서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을 우리가 훈련하는 목표는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도 그걸 한번 맛보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묵상의 즐거움, 그래서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저의 즐거움은 대형교회 목사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저의 기쁨은요, 새벽입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래서 여러분 내일 그 새벽에 우리 집 앞에 와서가지고 그 이렇게 귀를 한번 기울여 보면 아마 어떤 남자가 이런 소리를 내는 게 들릴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요 키로는 잘 안 들릴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기쁨으로 지내는 시간이 있다면 그러면 뭐 그 다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목표로 삼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목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말씀 묵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전도자 무디 선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쌓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그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두 제자가 너무나 절망해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두 제자가 만나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이 두 제자가 하는 대화의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낙심해 계신 분 계시잖아요. 참 꿈꾸던 일이 잘 안 돼서 마음이 무너져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그것이 무슨 뭐 산신령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다시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뭘 풀어주셨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정말 제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정말 여러분 대선수가 된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탁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면 아침에 말씀을 펴셔요. 5분 읽기부터 시작하자고요. 10분 읽기부터 연장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좋아하는 그 죽은 사슴의 뼈다귀를 놓고 막 행복에 겨워서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를 내는 그 행복에 겨운 이게 하가,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 내일부터 한 주간 전념하여 이 훈련에 마음을 담는 많은 성도님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만선도 파송 운동 이후로 분당 우리 교회가 마치 6.25 때 폭격맞은 서울처럼 여러 가지가 혼란하고 복잡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너무나 빨리 정리정돈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화재처럼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기초부터 다시 출발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여섯 가지 기본 훈련 중에 가장 먼저 말씀을 아버지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독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필사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전심 전력을 기울여 한번 우리 생애에 참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가, 그 강아지가 행복에 겨워 으르렁 으르렁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사실을 우리 생애에 한번 맛보며 모든 세상살이에 찌들고 상처받고 복잡한 것들 다 치유되는 은혜를 말씀 통하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 찬양 다 아시잖아요. 참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우리가 일대 신앙인이라서 우리가 그 잘 못한다 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찬양의 맛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신 헌금 11개 교회 시드머니를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2절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도 나비 왕의 역사와 주의 성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와요. 저희가 어릴 때 신앙생활하던 60년대 70년대는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전문 반주팀이 어디 있습니까? 막 발로 이렇게 밟아 바람 넣어서 삐걱삐걱 하면서 찬양 불러야 되는 낡은 풍금한 데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찬양을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 가사 내용 그대로가 진짜 제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보여주신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 자녀 세대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그냥 입시 그러느라고 이런 가정 안에서 참 행복한 모습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게다가 분당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이 많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런 추억이 없는 분이 많으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참 우리 어머니가 성경 읽으며 눈물 흘리시던 그 모습, 학교 갔다가 돌아보면은 성경 읽으시며 깊이 몰입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절 4절 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참 말씀 깊이 묵상한 적이 없는 부끄러운 신앙생활인데 한번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긴 시간 할애하지 않더라도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3절 4절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내가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라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잔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눈물로 호소합니다. 기왕 예수 믿으시는데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받았던 그 상처를 다 주님 앞에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렇게 하고 출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가 시작이 될 때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짧게 묵상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음에 담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정신없이 하루 시작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다시 시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기초가 중요하다면 이 6주 동안에 이 기초 훈련 한 번에 시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아버지 저의 이런 몸부림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는 건 사도 바울이 예언한 그대로예요. 가만히 우리 집으로 침입해 들어온 악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우리 남편과 아내의 가치관을 아버지 사로잡지 못하도록 말씀이 그것이 방어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한번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기초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이 기본적인 이 말씀을 아버지 사모합니다. 인생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영적인 원리도 그렇고 하나님 모든 것은 기본 훈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기초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이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도전받고 한번 시도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도전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6주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훈련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6가지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아버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번 도전할 의욕을 주시기 원합니다.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게 불송이 같이 달린다는 사실을 한번 우리 인생에서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불송이처럼 달라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이제 잊어졌던 남편의 치유가 되고 오늘 있었던 우리 마음의 부담이 이 말씀으로 회복이 되며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달라진 생일이 모두가 속을 품으며 아버지 그렇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참 형통한 사람이라라고 아버지 한번 그런 평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상황은 억울하게 누명당해 감옥에 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과의 묵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때 성경은 감옥에 가 있던 그 상태의 요셉을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참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겉보기에 별로 부족한 거 없어 보이는데 날마다 우리 내면은 곤고하고 피곤하고 잠이 잘 오지 않고 항상 두려움이 많고 하나님이 모든 이 시대가 겪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말세에 일어나게 되는 너무나 너무나 두렵고 가슴 아픈 일들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 방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방어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가정에 가만히 침투해온 인터넷선을 통하여 음란한 악한 것들이 마음대로 우리 자녀들 방을 들락거리는 이 시대에 아버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병기 무기가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것, 이제 한번 우리가 도전하며
자녀들에게 이것을 나누기 전에 부모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영적 기초훈련 첫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악한 것들의 공격을 이겨내는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